여러분 2023 버전 따라만 하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거 쓰고 나니까 딴 걸 잘 못 쓰겠어요.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친구? 호불호가 거의 안 타요. 진짜 미쳤어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요즘 내 마음속 넘버원. 5년째 써도 좋아. 리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구도로는 엄청 오랜만에 찍어보죠. 제가 이번 영상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냐면 따라하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는 저의 스킨케어 루틴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2년 전 영상인데 조회수가 331만 뷰예요. 제 모든 영상 통틀어서 가장 높은 조회수이기도 하고 블랑이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루틴 케어를 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 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이제 몰랑이 분들만의 꿀조합도 많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오늘 몰랑이 두 분한테 간증글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몰랑이 분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짜잔 요래요. 보이시나요? 1일차, 2일차, 그리고 7일차. 제가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막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우리 몰랑이분 후기 보시라고 했는데 한 분이 또 보내줬어요. 이분은 피부가 이렇게 됐대요. 짱 신기하죠? 예민한 피부랑 생리가 시작할 때는 트러블이 조금씩 나기는 하지만 이제 화농성은 더 이상 나지 않는다고 해요. 한 줄 코멘트로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꾸준히 오랫동안 바르고 쓰라. 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약간 느낌 오시죠? 두 몰랑이 분이 찐 간증을 남겨줬던 꿀조합 제품으로 여러분 2023 버전 따라만 하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스킨케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아드망의 초록 색깔 패드부터 써볼게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개인적인 원픽은 파랑이에요. 몰랑이 분들이 특히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초록이가 좋다고 하니까 초록 색깔 패드를 써주도록 할게요. 클렌징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노폐물도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냥 세안하고 나오면 피부 완전 쩍쩍 갈라지고 여기 지금 막 트러블 여기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피부에 오돌도돌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피부의 울긋불긋함도 빠르게 진정시켜줄 수도 있으면서 수분도 공급해주고 수분기를 열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약간 이게 매력 포인트인데 초록 색깔은 수부지나 민감성 분들이 쓰기에 괜찮고 파랑색은 약간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쓰기에 괜찮아요. 제가 1년 정도 다른 토너 패드를 잘 안 보여드린 게 이거 쓰고 나니까 딴 걸 잘 못 쓰겠어요. 그리고 저희 거의 매일같이 아드망 토너 패드만 쓰지 않나요? 제가 토너 패드 볼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세안하고 나오면 피부가 가장 예민해져 있는 시기잖아요. 뭔가 그 뒤에 뭐 앰플도 있고 토너도 있고 크림도 있고 정말 많은 단계가 있지만 수부지 민감성, 건성 피부를 맞춤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거는 토너 패드이지 않을까. 피부 타입별로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맞춤형 화장품처럼 쓸 수 있어요. 일단 올려서 조금 진정시켜줄게요. 화장을 너무 오랜 시간 하고 있었더니 피부가 약간 얼얼하기도 하고 클렌징폼 조금 뻑뻑한 거 썼더니 피부가 금방 붉게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토너 패드로 진정 살짝 시켜주면서 닥디 비타리프트 A 포르테 목에다가 발라줄게요. 아, 확실히 얼굴만 케어를 하다 보니까 목이랑 손은 금방 뭔가 나이 먹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도 엄청 열심히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몰랑이 분들이 진정으로 썼던 토너가 이거거든요. 넘버즈인의 온천수 89% 미네랄 토너. 이 토너를 썼다고 하는데 온천수가 89%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보습, 수분감을 쫙 채워줄 수 있어서 사실 얘를 아침에 많이 쓰는데 저녁에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약간 유분감이 돌거나 수부지이신 분들은 이거를 저녁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잘 쓰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를 추천드리고 약간 수부지나 지성이라면 이번에 온천수 89%를 추천드려요. 추천해주신 나이트 케어 조합 보니까 브링그린 티트리 쓰신 분도 있었고 뭐 아드망의 앰플 쓰신 분도 있는데 지금 제 화장대에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이 있어가지고 이거 써줄게요. 파랑색은 촉촉이고 초록색은 산뜻인데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초록색이랑 파랑색이랑 전성분은 동일한데 파랑색에 보습 성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제가 헤네 어성초는 좁쌀의 효과를 진짜
진짜 진짜 많이 봤거든요. 확실히 좁쌀이나 오돌도돌도돌하게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해내 어성초 앰플이 약간 직빵 같은 느낌이에요. 직빵이라고 하니까 방구하는 것 같은데 약간 직빵 같은 느낌? 해내 어성초랑 비슷한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약간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엔 다시 해내 어성초 앰플을 제가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신상 제품이나 저한테 테스트로 들어온 거나 좋다고 하는 제품들을 다 써봤는데 약간 써도 써도 좋지만 아 뭔가 손에 익는 거는 다시 해내 어성초? 해내 어성초가 진정이나 좁쌀에는 최고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크림 단계를 써줘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는 토너 패드로 결을 닦아주면서 수분기를 열어줬죠. 그 다음에 토너로 내 안에 있는 수분을 가득 채워준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효능, 효과 단계에서 앰플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백을 원해? 그럼 미백 앰플을 써주면 되고요. 내가 진정을 원해? 그럼 진정 앰플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약간 피부가 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 앰플을 써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진정 앰플만으로는 수분이 금방 휘발되고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꼭 크림을 그위 단계에서 덮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안 그래도 오늘 마침 가지고 왔는데 몰랑이 분이 후기를 남겨줘가지고 오늘 이거 뜯어볼게요.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크림. 고민 없이 쓸수 있는 친구? 이렇게 라면으로 따지면 신라면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호불호 없을 것 같아. 뭔가 진라면이나 안성탕면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브링그린 그린 티트리 시카수딩 크림은 약간 신라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뭐 먹을래? 그러면 약간 신라면 이런 느낌으로 약간 수분크림 아무거나 순한 거 갖고 와봐 그러면 브링그린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약간 대충 감으시죠? 그러니까 호불호가 거의 안 타요. 그냥 여자가 써도 되고 남자가 써도 되고 오히려 저는 남자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체형감? 이런 임상 실험이 증명을 해주다 보니까 뒤를 항상 돌려가지고 보는데 여기는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를 했네요. 이건 이제 여드름 피부도 쓸 수가 있거든요. 가볍게만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몰랑이 분들은 요 위에다가 나츠도 썼다고 하고 보니까 레티놀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레티놀을 써줄 건데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리프트 A입니다. 요즘 저의 최애거든요? 진짜 미쳤어요. 난리 나요. 진짜 다른 레티놀 크림을 다 써보기는 했지만 약간 요즘 내 마음속 넘버원. 보통은 레티놀이라고 하면 레티놀 성분을 넣잖아요. 얘는 레티날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부에서 변형되는 단계를 한 단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레티놀이 들어와서 레티날로 변화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레티날 성분이다 보니까 피부에서 변화하는 화학적 단계가 더 줄어들겠죠? 내 피부에 자극은 줄어들면서 효과와 효능은 더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조금 예민하게 느껴질 때는 레티날 성분을 찾는데 얘가 레티날이다. 여러분, 제가 돈 주고 열심히 사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써보면 레티놀이 조금이라도 예민하셨던 분들이나 레티놀이 잘안 맞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레티날로 넘어오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저도 오히려 요즘 이렇게 피부 울긋불긋 올라오거나 지금 여기 트러블 턱에 났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레티날을 써주고 있어요. 제가 레티놀 크림 엄청 영업 많이 하니까 어떤 몰랑이 분은 이렇게 여드름 있는데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내 피부를 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거든요. 지금 약간 이렇게 여드름 올라온 게 피부가 예민해서도 있지만 피부가 너무 많이 벗겨진 이유도 있을 거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기 각질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뒤집어진 이유도 있을 거겠죠? 20대 초반 꼭 발라야 돼요. 20대 때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레티놀 반질반질. 특히 눈가 주변. 꼭 발라주세요. 사람 얼굴을 보면 피지선이 도는 부분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많이 돌거든요? 내 눈가에는 피지선이 없어요. 그러면 눈가 위주로 빨리 늙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가에 그 잔주름이 왜 생기냐면 피지선이 없어서 빨리 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성 피부가 더 주름이 짜글짜글해지는 거 알죠? 요즘 나이가 한살한살 먹어갈수록 난 지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저 레티놀 크림 눈가 쪽에다가 한 번씩 더 발라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늙으려고. 여러분 저의 또 페이보릿 나츠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 이제 이 안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다 외웠어요. 나체 샌들레스카 연고는요, 샌들레 아시아티카 전해 추출물이 1%가 들어가 있는데요. 트러블 위에 발라도 되고요. 트러블을 짜고 난 뒤에 바르는 제품이고요. 흉터 위에다가 바르면 이런 붉은기? 거무튀튀한 부분? 확실히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제품이라서 오늘도 슥슥슥 발라볼게요. 5년째 써도 좋아. 다른 제품을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도 대체가 잘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 꼭 하나 있죠. 아, 뭔가 다른 거 쓰고 싶은데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 제품? 추천받아서 또 왕창 써보는데 그래도 저는 얘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나츠가. 사실 붉은기도 빨리 진정시켜주고 특히 이렇게 여드름, 붉은기, 짜고 난 자국 이렇게 트러블 올라올 때도 바르면 좋아. 짠! 이렇게 하면 나이트 스킨케어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완전 간단하죠? 오늘은 저의 루틴이기도 한데, 저뿐만 아니라 저의 몰랑이 분들이 진짜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나서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글이 약간 터져가지고, 제가 신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따라하면 피부가 너무나도 좋아지는 2023 버전을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소개했었던 루틴 단계보다 훨씬 더 짧고, 굵어진 느낌이라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몰랑이 분들은 제품을 구매해서 또 따라해보고 후기글 남겨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또 답글 열심히 또 달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